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 황상민의 시사 황심소. 긴급 속보, 경계 속보입니다. WPI를 통한 검사와 심리 상담,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WPI 워크샵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서 WPI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또는 검사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률과 황수정이라는 사람들이 위즈덤센터의 WPI 워크샵과 상담 사례 분석 자료들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수정은 과거에 2개월 동안 인턴으로 위즈덤센터에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WPI 검사 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상률 황수정이 이계헌과 공모하여 농협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WPI에 기초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상담사 자격으로 취직을 하였다고 하네요. 사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어떤 거짓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농협의 교육, 인사 담당자들이 이들의 사기에 넘어갔는지 염려됩니다.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은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WPI 검사가 개인의 성격과 특성, 심리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WPI 상담이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이라는 사람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지어 한 사람당 40만 원을 받고 검사를 해주는 상담사로 농협에 취직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와 기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 이 세 사람은 마치 WPI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성격 검사 툴을 개발한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농협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책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WPI 검사의 일부 로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짝퉁 WPI 검사까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농협과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협 직원이라는 이계현은 외부에 따로 회사를 만들어 상담료를 빼돌리려 한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농협 직원이나 농협 직원을 아시는 분들은 이들의 거짓 사기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즉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활동이 사기꾼의 농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기 행위에 경각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이계현과 임상률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황심소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WPI 워크샵, WPI 검사, WPI 상담이나 교육 활동 등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도용 행위이거나 사기와 유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황심소에서 알려드리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연을 상담하는 시사황심소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1부 2부로 나뉘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네. 지금 급박한 이 사연이 왔는데 네. 혹시 아시고 계세요? 뭐가 왔죠? 아니 북한이 지금 네. 핵실험 몇 차인지 아세요? 6차. 6차 핵실험을 했어요. 네, 네. 6차 핵실험이 가진 의미 뭔지 아세요? 6차 핵실험이 가진 의미까지는 모르겠고 기사로 접한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수소폭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소폭탄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한이요. 그렇죠. 주장을 그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핵보유국으로 안전히 인정을 받겠다 자기들은 그렇죠. 이런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긴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네요. 네. 보통 이제 핵실험을 하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어느 정도 쟤들이 제대로 된 이제 핵 무기화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췄다. 네. 안정적으로 핵 에너지를 무기화 시켰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 게 보통 5차 내지 6차 정도의 핵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을 해준대. 핵 보유국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가장 최근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인데 그 나라도 6차 핵 실험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받았던 의미가
우리는 핵 갖고 있어. 언제든지 쏠 수 있고 준비돼 있어. 건들지 마.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국제적 관행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6차까지 핵실험해가 핵보유국을 선언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와, 참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뭘 아니, 해도 세계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북에서 왔을까? 아니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황심소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짠 식겠어. 급속하게 지금 황심소를 자경 또는 친북 이쪽으로 지금 몰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굶고 힘들다고 굶고. 하는데. 그렇죠. 진짜. 어떻게 저런 걸 세계 1등을 하나. 그거는 마치 북한에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이 핵무기를 만든다. 아. 근데 남한에서는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돈을 많이 퍼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미친 만들었다. 이런 또 선전을 해요. 아. 네, 네. 어느 선전이 맞을까요? 우리는 줄임배를 움켜잡더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 선전이 맞아요? 아니면 남한에서 보내준 그 돈을 잘 사용해가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 선전이 맞아요? 움줄임배에 움켜잡고 만들었다가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빨갱이라고 혹시 또는 종북 세력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미 그게 팩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그거가 근거가 없다. 돈이 실제로 액수 자체도 그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을 부르짖거나 무슨 애국당을 부르짖거나 MB 뭐 박근혜 시절에 한자리 하셨던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고 지금도 거기에서 뭐 얻어먹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 네네. 이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줬거나 뭐 하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다 돈을 퍼줬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짠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짠한 마음으로 네.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핵 문제는 다 남한에서 퍼준 돈으로 됐다고 하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도 강성 대국이라고 하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간의 징글징글한 욕망의 실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은 사실 북한 주민 전체가 그랬느냐 아니면 산대 세습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이 그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헷갈려요. 이분들의 심리가 대체 뭔지 대체 어쩌자는 건지. 저는 요즘에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한 말씀 하시는 이야기나 또 우리 군이 대응하는 걸 보면 MB나 박근혜 때 하시던 생각이나 행동이나 지금 아니 분명히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적폐를 청산하시겠다고 나오신 저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하는 생각이나 행동 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기도 하거든요. 오늘 사연 주신 분 그 사연을 우리 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네. 사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인터넷 뉴스도 북한 문체로 엄청나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게 참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퍼레이드로 봐야 할지 불안해야 하는지 북한이란 존재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만 없으면 무시해도 될 정신나간 사람인데 핵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니 아무 신경도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전 솔직히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말 꺼내면 몰매맞기 십상이니 이렇게 황심소에 써봅니다. 가만 보면 협박엔 구체적인 몸값 요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북한은 도통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고 돈을 원한다. 내 말 안 따라주면 핵 터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 그렇게 돈이 없나요? 김정은은 분명히 자기 나라 국민들은 배고파도 신경 안 쓰면서도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핵은 장식용인 건지, 사용 목적인지, 땅을 더 갖고 싶은 건지, 북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처럼 경찰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계속 해오던 걸 하는 건지. 아빠는 김정일을 말하는 거죠. 네.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도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재와 압박 속 대화 추진이라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정부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걸까요? 김정은이 평화적 통일을 하자고 할 리는 없을 테고 핵을 쐈으면 쐈지 관경책에 꼬리 말고 수그릴 일은 없을 거고 신기한 건 문 대통령께서 한때는 미국 보고 한 번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결의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대책인가요?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안보리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1차 핵실험 때 멈추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북한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걸까요? 그 와중에 미국은 끼어가지고 트럼프는 현재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건가요? 한때 세계 경찰 노릇한다며 오바마를 그렇게 까더니 이제는 중국이 잘못했네 어쩌네 남의 나라 통제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마치 자신의 책임은 막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른애들 같아요.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나오는 우리나라 장관들이나 정치인들 미국 사람들은 뭔가 중대한 논의를 한다고 양복 입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들인데 마치 첩보 영화나 정치 드라마처럼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뭘 하고 있기는 하는 걸까요? 척하면서 시간아 지나가라고 뭉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잘못하고 있다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현명한 태도일까요? 통일이 되긴 하는 걸까요? 담뱃갓 인상이나 인하를 추진할 때처럼 내 진영 의견일 땐 맞고 남의 진영 의견일 때는 전부 틀리다며 아깝대니 그다지 심각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화는 빨갱이, 제재는 수국골통. 서로 말싸움만 하다가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아 뭐 또 시간은 흐르고 또 잠잠해지겠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긴 한 걸까요? 시사왕심소에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분 지금 뭘 물어보는 건가요? 질문이 무지하게 많네요, 뭐가. 근데 핵심은 도대체 핵을 왜 실험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북한이 왜 핵을 실험하는가? 뭐 심심해서, 김정은이가 이상한 놈이라서,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간혹 하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했을까요?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 평화협정을 위한다는 게 표면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네.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아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안 해야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핵무기를 개발해야지 평화협정이 체결할 거라고 기대하는 북한 김정은은 그러면 바본가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누가 뭐 특별히 북한을 침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요? 체제 유지를 하려면 북한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또 남한하고 뭐 개성공단도 더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핵개발을 답으로 생각을 할까요? 네. 바로 핵개발이 답이기 때문에. 아. 왜 핵이 답인 건가요? 핵이 있어야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이 있던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그러면 기존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책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탠스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잘 키워주는 스탠스였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무시한다. 네. 그 무시하는 거는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또 미사일 성능까지 계속 올리니까 네네. 올리는 데 대해서 나만이 그거를 제재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어떤 인간이 계속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한방부터? 한방부터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날 거고 그러면 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 조용히 안 하고 계속 난리를 쳐. 요즘 많이 층간소음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막 이 집에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살인사건 내버려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층간소음이 되면. 선물사 들고 들어가야죠. 선물사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네. 그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걸 했던 게 언제예요? DJ 정권 때. DJ 노무현 정권 때.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이어지지 못한 게 문제인 건가요? 뭐, 굳이 주장을 하면 그것도 되는데, 네. 그게 이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계속 했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 사연 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프레이드로 봐야 할지. 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프레이드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실제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저건.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필요하면 쓰죠. 프레이드만 널 하다가 프레이드 하는 군인들은 전쟁 일어나면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프레이드를 하는 거고. 전쟁 일어나는 거에서 불안해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어떻게 하면 그게 그냥 막연히 불안한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파악만 하면 네. 특별히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뭘까요? 첫째. 네. 지금 ICBM을 개발한다. 네. 그거는 적어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확신을 가져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났을 때 네. 북한이 미국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대를 하면 북한이 사라지겠죠. 네. 네. 스스로 사라지고 싶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네. 최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불안한 부분 요소로 저도 그렇게 큰 핵전쟁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더 강화되거나 또는 군사적인 움직임을 더 강화를 할 때 국지도발적인 움직임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연평도를 그때도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죠. 국지도발을 하는 거는 네. 연평도도 도발하고 뭐 서울에도 뭐 한 방 쏠 수도 있고 그렇죠. 핵미사일은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의 활용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재래식 무기 활용을 염려하는 거는 1953년 후 휴전협정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근데, 불바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네. 그게 현실화될까 봐. 그게 뭐 현실화되더라도 네. 현실화되더라도 핵 개발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ICBM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미국한테 뭘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거를 지렛대로 해갖고 미국한테 뭘 받아내고 싶은 것 같긴 한데 그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거는 미국한테 열심히 뭘 받아내려고 한다. 네네. 미국한테 나 좀 관심 가져. 나 있거든. 북한이 지금 뭐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핵무기 실험하고 이런 거는 북한이라는 정권 또는 체제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다. 확인해주라. 네. 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일어난 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김정일이가 한 그 연설문, 제일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제일 조총련 상공인들을 한 연설문을 내가 분석을 하면서 그게 거의 한 20년 전인데 이 김정일이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또 이 연설문에 그런 심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연설문을 분석해서 찾아냈어요. 이 연설문을 읽는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슨 짓을 했든지 얻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첫째.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두 가지 단서를 봤을 때 행복에는 가장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단지 그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그게 달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러시아나 중국처럼 체제 유지를 하고 한 나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무기를 빼앗고 나라를 없애는 입장을 취했고 북한은 나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핵 개발을 시작하고 무기를 빼앗기면 체제 유지는 끝이라는 생각으로 핵을 고집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도 미국을 향한 것이니 미국에게 나라로 인정을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미국에게 그걸 요구하는 걸까요?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은 체제 유지라는 것, 그걸 인정해달라는 것에 대한 신호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걸 보면 대화하자, 자꾸 이런. 그렇죠. 근데 대화하자라는 게 대화하자, 나와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렸어요. 네, 아, 네, 미사일 중량 늘리고. 네. 뭐. 그리고 더 새로운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어. 그건 대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대하자 이리 나와. 나오면 기싸게 근데 지어지면서 죽여버려. 이 전법을 쓰겠다는 소린가요? 그렇게 들리죠. 들리기에는. 그러면 네. 북한에서는 그 소리 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기다만 듣겠어요. 아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뭐 그전 정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얘기를 아예 못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알겠죠. 지금 정권을 잡고 정책을 하는 사람도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뻔히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지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자기가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질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이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있는 위협에 대해서 그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북한을 지금 보고 있고 대한다고 북한 핵무기 문제도 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신뢰가 없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쪽에서 야 저쪽 애들은 믿을 수 없어 하면 저쪽 애들은 믿을 수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선도 끊고 그냥 아무 이야기 하지 말자. 그걸 아주 행동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북한이에요. 남한 정부 또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파악하고 잘 대응해 주기를 바래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영혼이 없고 그분을 보좌한다는 보좌진들은 딱 지금 짠씨가 가지는 그 마음으로 북한 문제를 보고 있고 다루고 있거든. 기본 심리는 무시하고 상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쟤들이 계속 프레이드를 하고 뻥뻥 터뜨리고 있으니까 신경은 거슬리고
그래서 어쨌든 좀 잘해보자고 대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또 사고를 계속 치니까 제재는 해야 될 것 같고 애가 우리 애가 참 그래도 할 수 자식이라 키우긴 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간혹 성적 시험 성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두들겨 패면서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애가 공부를 해요. 평소에 그냥 신경도 안 써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그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대화라는 태도로 분명히 하고 제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일 네.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어. 그런데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라고 하고 뭐 유엔 안보리도 미국한테 북한이 저 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 좀 꺼주세요. 그냥. 그러면 북한을 한 나라로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자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핵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다들 흡수 통일을 막연히 꿈꾸고 있는데 또 그런 입장은 종북, 좌빨,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더 그런 소리가 부각되고 더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국내 여론은 왜 안 좋아지겠어요? 보수 정권이나 보수 기반 지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 짓을 하더라도 그렇죠.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꼬투리 잡을 게 돼버리죠. 대리자. 네. 그럴 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유지, 체제 보장을 남한에서 해주겠다라고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탄핵을 열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본인들이 간절히 받고 싶은 체제 유지는 남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네.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남한은 결코 북한을 침공 못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참수 여단을 만들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는 더욱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전면전은 아니라도 게릴라를 가지고 우리 지전을 이 죽이고 이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거지? 라는 선언을 한 거니까 더욱더 웃기지. 그러네요. 자, 이 상황이 됐다면 북한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우리 군인들 봐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했다니까. 오이, 갑자기 전투기 출격시켜가지고 네. 강원도 산을 폭격을 했어.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철통같이 대응을 하고 있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태평양으로 날아갔는데 왜 강원도 산에 우리 산에 우리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날릴까 우리는? 이거는 자폭행인가요? 자위행인가요?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에 또라이가 있어서 강도가 있어서 사고가 났어. 그럼 우리 문은 우리 집 문은 잘 잠기나? 그럼 문을 한번 확인 쳐보는 거야? 네. 확인해 보는 거죠. 뭐. 그래서 문을 착 쳐보니까 우리 문이 튼튼해. 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저 강도들이 안 들어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인 최후까지를 대비하는 거니까 군이라는 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최후가 뭔데? 정말로 전쟁이 날 거라고 믿진 않지만 전쟁이 나면 강원도에 폭탄을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넘어가서도 쏠 수 있다. 뭐 풍계리도 쏠 수 있다. 그거는 전쟁이 나면 당연히 하는 거죠. 네네. 아니,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는데. 네. 내가. 아닌데, 박사님. 일반 시민,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네. 이걸 또 쇼라고 그러면 또, 제가 또 돌맞겠죠, 그죠? 그래도. 이게 진짜.
난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들 불안감을 낮춰주려고 한다면 낮춰주는 방법을 써야지. 불안감을 낮춰준다고 하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효과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 일이 생기면 보여주식식의 대응밖에 왜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참 군대에서 많이 하던 건데. 그렇죠. 정확하게 네. 지금 군대에서 쇼하는 짓을 네, 북한을 대응하는 데서 그런 쇼를 하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얘들이 쇼를 하지 진짜 전 그게 맞서서 싸우는 짓을 하겠냐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걸 안 보면 때리는 누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누가? 그 군대에서 항상 하던 짓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왕따 당하고 자살하고 뭐 군에서 폭력납 뭐 행동 일어났다고 그러면 또 뭔가 쇼 같은 짓을 한번 샥 해. 그러고 나면 또 잠잠해지면 또 그냥 넘어가. 아이고 그렇죠 군에서 지금 그 군인들이 대북 대책 북한 핵미사일 또는 이거에 대해서 하는 짓이 꼭 우리가 군대 있으면서 늘 경험했던 보여주기 하나만한 짓 그거를 하면서 그게 뭐 대북 응징 조치라고요? 그래놓고 뭐 국민의 불안을 줄여줘? 아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긴 한데요 근데 네. 그거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차라리 네. 그러면 네. 그럴 때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걸 찾아봅시나 하지. 왜 계속 쇼를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물어보길래 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네네네. 네. 아, 어디 갔어? 이런 말 꺼내면 몰매맞기 십상인데 이렇게 양심서 있었는데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솔직히 신경 안 쓰는데 요즘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심지어 우리 장관들, 우리 대통령 또 짠시나 다 똑같은 심리라는 걸 잘 사연에 쓰이면 이야기하잖아요. 가만 보면 협박엔 구체적인 몸값 요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북한은 도통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고 그 보장을 북한은 남한 정부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바라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러면서 코리아 패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아. 그러니까 계속 쇼를 하는 거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되면 아까 말했대로 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남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구나를 접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요? 어차피 북한은 우리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정권을 찾은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아니 남한 정부는 대체 뭐하는 거야? 이 한반도 문제는 남한 정부가 북한과 남한의 문제지. 어떻게 북한이 미국에 인정을 받기를 바라냐? 사실은 그거를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체제 유지와 그것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주장을 하나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놀라운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주장?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에 자주정신 운운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미국과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내 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작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자기 문제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삽질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개인에게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흡수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미련을 두고 있는 거군요.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불가능한 바람을 쥐고 있으니 핵 문제에 대해서 맴맴 반복되는 보여주기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엔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왕심소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영정아,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